자, 벌차스의 다음 지시를 하달해 줄게요. 자,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얼추 마무리가 됐어요. 그리고 본사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달해 왔고요. 그런 의미에서 슬슬 다음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죠. 다음 작전 지역의 주요 거점은 신강고등학교예요. 얼마 전에 차원종이 나왔던 한 고등학교죠. 뭐? 학교에 차원종이 나왔다고? 그거 멋졌겠는데? 무사태평하게 살던 학생놈들을 차원종이 마음껏 유린했겠군. 아, 그러게요. 그랬으면 멋졌을 텐데. 하지만 안타깝게 됐네요. 유니온과 검은양 팀의 빠른 대처로 인해 사상자는 거의 없었던 모양이더라고요. 또 그 녀석들이야? 정말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놈들이건. 아무튼 검은양 팀이 수행 중인 작전과 관련해서 꽤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한 모양이에요. 자세한 건 현장에서 직접 얘기해 주죠.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서늘한 요원을 찾아가서 지역 이동을 부탁하세요. 그럼 학교에서 다시 만나죠. 지각하면 안 돼요. 벌처스의 의지를 거스르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. 헤이, 무슨 일이야? 이봐, 좀비 여자. 나 좀비 아니야. 애송이. 누가 애송이라는 거야? 아무튼 얘긴 들었겠지? 어서 나를 학교로 보내줘. 이번에야말로 네가 무식하게 빠르기만 한 고철덩어리의 속력에 버텨주겠어. 고철덩이 라고? 내 핵사부사가 좀비의 고철덩이. 이렇게 심한 모욕은 난생 처음이야. 디에타 애성이 풀파워를 보여줄 테니. 헤이, 무슨 일이야?